지금 고추씨와 바라온 거 보세요. 지금 한 2주 넘었거든요. 2주 넘었는데 고추씨 제가 작년에 따서 이제 그 심었는데 2주, 2, 3주 전에 근데 나왔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산마늘이죠. 산마늘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. 한 10그루 돼요. 10그루인데 지금 보시면 꽃대도 나오고 있죠. 꽃대. 꽃대도 맛있답니다. 근데 아까워서 제가 잘 못 따먹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아스파라거스. 나왔죠? 이거 이대로 짜서 드셔도 되고 잎이 약간 펴져도 따서 먹어도 돼요. 여기도 지금 요것도 지금 고추씨와 비슷한 게 하나 또 나오고 있네요. 그리고 고추모종도 심어놨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감자가 잔뜩이네요. 감자도 잔뜩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토마토죠. 토마토를 심어놨고요. 여기도 지금 고추모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이거는 소나무,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 무씨앗이랑 토마토 모종을 심었어요. 토마토를 잘라서 심어 두셔도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. 나오기 시작하는데 토마토, 방울토마토에 이제 아마 많이 열릴 듯 합니다. 그리고 아로니아도 어린 잎을 한두 개씩은 지금 따먹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지금 여기 보시면 당귀, 당귀랑 달래를 심었어요. 근데 당귀랑 달래가 다시 나오네요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스파라거스. 아스파라거스 나오죠. 이게 아스파라거스는 매년 나와요. 뿌리 번식이라 뿌리로도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나온답니다. 아무튼 아스파라거스는 한번 심어보세요. 꽤 따먹는답니다. 계속 나와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오가피. 오가피는 여기 항상 그 맛있는 잎을 주죠. 언제나.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. 그래서 차로도 끓여 드셔도 되고 계란에 전으로 드셔도 돼요. 오가피는 이파리 이파리째 그 그냥 쌈싸 드셔도 되는 그 좋은 잎이라 아무튼 간에도 좋고 몸에 좋은 잎이랍니다. 오가피도 뿌리 번식을 해요. 그래서 한 그루가 두 그루가 되고 하기 때문에 꺾꽂이도 잘 되거든요. 그 민 오가피가 없는 오가피도 있으니까 한번 오가피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오가피요. 감사합니다.